노래? 어떻게 생겼어? 가사가 뭐 어떻게 되어 있어? 뱃노래도 여러 가지 있잖아. 오야 오야 망망헌 망망헌 그거구만. 그러면은 네. 남도 뱃노래 허기야 허야 아 그것이야. 와닿지가 않네. 신영도 더워 겁나게. 네. 아 이제 뱃노래도 배워야지 뭐 낭낭징에 뭐 그 보지 않아. 더 좋은 놈 있으면 오고. 호남자도 아직 못했다니까요. 그래요. 호남자도요. 이거 아직 안 되잖아요. 호남자도 나요. 이거 아직 안 되잖아요. 천만에 아직도 안 호남자도 나요. 어려워가지고. 안 돼 이거 해야죠 이거. 그래도 해야지. 해왔어 해왔어. 근데 이거 너무 멋지잖아요. 멋지고 말고. 나는 멋지지. 그거 이 오늘 이거 하는 귀여운 양반이야. 멋지지. 그래. 얼마나 멋진디. 저는 못하게 못해서. 호남자도 남은 분은 시작. 호남자도 남은 분은 옛날 대방국이라. 동으로지리산 서로적성강 남적 강성호고 북통운암허니 곳곳이 승지요. 산수정기열이여 춘향이가 삼겼구나. 숙종대왕 즉위초에 사또자제 도련님 한 분이 계시되 연광은 16세요 임목이 청수하고 거지 열량허니 진세간 긴 남자라. 하루 일기 화창허여 도련님에게 소풍허실 뜻이 있어 방자 불러 물으신다. 예, 방자야. 예? 너고 내려온 지 수삼사기 되었으나 놀기 좋은 경치를 모르니 어디 어디가 좋으냐. 아, 궁궐신 도련님이 승진은 잦아서 못 오시라고. 네가 모르는 말이로다. 고래의 문장 혹을 명승진은 다 구경하셨느니라. 천하지 제일강산 쌓인객을 끼로다. 내 일을 테니 들어보아라. 기산정수 별건곤 소보윤 돌고 채석강명월 야의적선도 놀고 오류촌 도연병도 놀고 산후 바돌 뒤에던 사원 선생도 놀았으니 내 또한 호엽사라 동원 도리 변시춘 아니 놀고 무엇터리 잠발 말고 일러라. 도련님 말씀이 그리하오시면 대각만 하리리다. 동문방 나가오면 선은사가 조사없고 서문 밖을 나가오면 관악묘를 모셔 있어 망고 영웅이 어제련 듯하옵고 북문 밖을 나가오면 교룡산성 대보감이 조사옵고 남문 밖을 나가오면 광할루 우작교 영주각이 삼남의 제일로 소이다. 예, 네 말을 들어보니 광할루가 좋을 듯하구나. 그곳으로 구경 가자. 나귀 한 장 지어라. 예, 방자 분부 듣고 가지 난 장을 짓는다. 홍영자고 공산우편 북한금천 황금금 늑
정사 고운굴레 상음 울려도 꼭 따라 앞뒤가 일처질 끝매어 증충다래 은여합두 흥자 골비 도듬이 좋다 못한 자골 쳐덮어 제기를 두억쳐 돌려세워 말 대령하였소 도련님 호사보소 신수조은 고운 얼굴 분세수정이 허고 감태가 전체진 머리 동백기름 광을 내어 갑사댕기드는데 쌍문처 진동옷 정중주마그도복 받쳐 분홍띠 들러뛰고 만석당에다 잘잘 끊어 방자나기 붙들어라 등자 딛고 선뜻 올라 통인 방자가 포를 세워 남문방 나가 실제 황하그 날개 같은 세금 당선차를 피어 일광을 가리우고 관두성 남다른 길 혹 있게 나가실지 기봉하오 난안 티켈 황풍조차 펄펄 날려 도가 점점 붉은 꽃 토보 향풍 뚝 떨어져 쌍욱 깨변 내 발굽 걸음걸음이 생양이라 일단 선풍 도화색 위절토적 토마가 이어서 더하오며 항우장수 오추마가 이 걸음을 당할 수냐 서부렁섭저하거로 광활루당도요 하마석에 선뜻 내려 광활로 올라서서 사면 경치를 바라볼지 적성 명어 면
근로가 될 거라. 삼나무 일로라 하겠구나. 예, 방자야. 이러한 좋은 경치에 술이 없어 되겠느냐? 그 술 한 상 가져오느라. 방자 술상 들여놓으니 도련님이 좋아하고 못 잡수신 약조를 2-3배 자셔놓으니 주의 도도하야. 앉았다 일어나 두루두루 경계 소건 꼽아 헤아린다. 장성일면 용용수 대야 동우도 점점산 평양 가명은 부병노 연광정 일렀고 추 지각은 벽공을 늘어져 수호 문창의 동실 소사 아프거로 건원 영주가 위로는 무릉도원 흰 맥자 붉은 홍원소 송이 꽃피고 붉을 단 푸글을 정원 공흑을 고물이 단청이라 윤막광행 환우정원 벚불은 안설이요 황봉백접 쌍쌍피난 향기를 찾는 거동이라 물은 본시 은하수요 산은 잠깐 옥경이라 옥경이 분명하면 월궁 항아가 없을 수냐. 그러면은 요것을 저기 뭐야 우리 회원님들만 한번 해보시오. 앉으시다 앉았다 일어나 다시 시작. 앉았다 일어나 앉았다 일어나 앉았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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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안 되네. 앉았다 일어나 앉았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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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어나 너무 떨어지잖아. 어나 어나 나 나 그렇지 그렇게 올라가야 돼. 떨어져 음이 떨어져. 앉았다 일어나 앉았다 일어나 또 그러네. 일어나 일어나 나가 너무 떨어져. 어나 어나 그렇지 그렇게 가야 돼. 앉았다 일어나 앉았다 일어나
떨어져. 처음부터 안 맞아. 두루호 두루호 건일며 두루 두루 건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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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도강산 누구대 경계 팔도강산 누구대 경계 손꼽아 헤아린다 손꼽아 헤아린다 장성일면 용룡수 장성일면 용룡수 대야동도첨렴산 대야동도첨렴산 평양 가명은 부고병도 평양 가명은 부병도 연광정일럽고 주렴 최각은 연광정일럽고 주렴 연광정 주렴 최각은 연광정일럽고 주렴 자 아니 연광정일럽고 주렴 최각은 지닥 자, 음도 안 맞아. 연광정일럽고 주렴 지각은 음이 하나도 안 맞아. 시작. 연광정일럽고 주렴 지각은 벽공은 늘어져 문창의통실 소사 수호 문창의통실 소사 앞으로 건너온 영주각 앞으로는 영주각 뒤로는 무릉도원 뒤로는 무릉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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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떨어진다니까 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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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토원 토원 원원 그렇지 혼자 그걸 하면 돼 관계에 있어서 음의 관계에 있어서는 안 맞고 따로 떼면 금을 알고 그러네 뒤로 가는 무릉도원 토원 토원 흰 백자 붉은 홍원 흰 백자 붉은 홍원 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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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원 홍원 자 그런 유가 하나도 안 맞아 흰 백자 붉은 홍원 붉은 홍은 송이 송이 꽃피고 송이 송이 꽃피고 송이 송이 꽃피고 송이 송이 꽃피고 붉을 단 푸글 정원 푸르를 청원 푸르를 청원 고물 고물이 단청이라 고물 고물이 단청이라
유막황행 환우성원 하나 둘 유막황행 환우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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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요 요런 식으로 그렇게 음이 맞아야 되거든. 요거는 잘 맞네. 일어나 요런 식으로 환우 유막황행 환우성원 요렇게 딱 요렇게 나오는 거지. 그 일어나 일어나 이게 아니라고. 그런 것 류를 못 맞추는데 요거는 어떻게 맞춰? 유막황행 환우성원 하나 둘 유막황행 환우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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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벚불은 안 소리요 벚불은 안 소리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국악은 전부 다 서양 음악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 지금 그렇게 가는 음정은 그건 양악이지 우리 국악이 아니야. 벚불은 안 벚불은 안 소리요 소리요. 그렇지. 다시 벚불은 안 소리요 벚불은 안 소리요 황봉백접 쌍쌍비난 하나 둘 황봉백접 쌍쌍비난 향기력을 찾는 거동이라 향기를 찾는 거동이라 물은 본시 은하수요 하나 둘 물은 본시 은하수요 사는 잠깐 옥경이라 하나 둘 사는 잠깐이라 세 번째에서 가야지 하나 둘 사는 잠깐 옥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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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서양 막하는 식으로 따리라 따리라 하지 말고 사는 잠깐 옥경이라 하나 둘 사는 잠깐 옥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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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옥경이 운명하면 옥경이 운명하면 옥경이 운명하면 옥경이 운명하면 월궁항아가 없을 수냐 월궁항아가 없을 수냐. 자, 이 음이 우리 회원님들이 잘 못 잡아서 요놈을 이렇게 내가 꼭 오늘 잡아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어렵지요? 네. 잘못하면 서양음악처럼 되니까. 아니 근데 비슷하게 그 끝자락이 비슷하게 올린다고 했는데 왜 떨어졌는지 이해가 안 되네. 내가 듣기에는 올렸다 생각하는데 선생님 그렇게 안 올렸어. 그러죠. 안 올렸어. 나 혼자 몰라. 자기 올라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게 어렵지. 그리고 서양음악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 서양음악 음계에 익숙해져 있어서 알게 모르게 그렇게 음이 떨어지는 거야. 우리 국악에서는 그렇게 안 떨어져. 끝을 그렇게 놓고 가면은 서양음악이야.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변질이 되는 거야. 이게 전공자들한테 하면은 절대로 그렇게 안 그래. 비전공자들한테 하면 아무리 음감이 좋아도 그런 데서 잘 못 캐치를 잘 못해. 그러면서 우리 음악이 알게 모르게 서양음악화 되어가는 거지. 대중교육에 있어서 저 난제가 바로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데 그래서 민감하게 우리 회원님들한테 그런 데를 민감하게 꽤 저기 봐야 엄격하게 제가 나름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 회원님들이 알게 모르게 서양음악화 되어가는 것을 내가 막기 위해서 적어도 이걸 배울 때는 우리 음악처럼 해야지. 우린 너무나 지금 서양음악의 홍수 속에서 사는데 이 잠깐 시간이라도 요거 하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우리 음을 지켜줘야지. 우리 회원님들 얼마나 난 지금 고마운디.
이런 것을 하려고 이렇게 와서 우리 것을 지켜주려고 이렇게 오시는데.